거대 장수풍뎅 유충. 우와. 베스트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박사예요. 곤충 유충들이 겨울을 나는 엄청 거대한 볏짚산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러 고고. 자, 여러분들 여기가 에그박사가 말한 볏짚산. 짜란짜란짜짜따. 이곳에 얼마나 많은 곤충 유충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대 포크. 네, 이거 창살이 4개나 달린 포크를 이용해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나요? 여기는 홍무지 유충도 살 수가 있고요, 그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유충도 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발효된 볏짚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따뜻하다고 하네요.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곤충 유충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힌트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와! 전문가입니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달라. 여러분들, 전문가분이 이렇게 파헤치고 엄청 거대한. 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와! 이게 뭐 헤라클레스인가요? 자연에 있는 장수풍뎅이.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대한 유충들은요, 직접 키운 게, 손으로 이렇게 사육한 게 아니고요, 자연에 있는 장수풍뎅이들 유충이에요. 여기 발효된 볕단이 있으면요, 장수풍뎅이 암컷들이 귀신같이 알고 날아다니다가 이곳에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이거 다 3종이고요, 이건 엄청 크네요. 여긴 엄청 커요. 자고 있는 너의 잠은 누가 깨우느냐? 추위를 피해 여기 버려된 볕단 속에 들어왔지. 오, 만나서 반가워.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양 박사님과 에그 박사가 누가 더 유충을 많이 잡는지 대결을 할 거예요. 양 박사 대 에그 박사. 박사님, 여기 손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 저도 애벌레가 되고 싶다고요. 오! 우와! 어! 아, 여러분들, 양박스가 에그박스를 잡고 찾았어요. 에그박스 잡고 뺏어왔어요. 자, 암수 구별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 보면은 V자로 이렇게 표시 같은 게 있거든요. 이 V자 표시가 있으면은 수컷. 자, 여기 있는 장수풍뎅이 유충은요, V가 있죠. 연하게 보이는데 수컷이에요, 수컷. 오, 찾았습니다. 오. 한 마리. 꽃무지 찾았어요. 꽃무지. 에그박스 꽃무지. 꽃무지가 애벌레 같은 경우에 이 얼굴이 되게 작아요. 장수풍뎅이는 얼굴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얼굴이 작고 좀 수줍음 많은 스타일이죠. 곤충계에서 수줍음 많기로 제일 유명해요. 거대 장수풍뎅이 유충. 우와. 베스트 2. 여기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마리. 양 박사님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자, 양 박사님, 그 여러분들, 오늘 에그 박사가 곤충 유충이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양 박사님 몇 개나 잡으셨나요? 저는 장수풍뎅이 애벌레도 6마리 잡고 꽃무지 애벌레가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도 총 7마리나 잡았어요. 우와. 에그 박사는 오늘 무려 꽃무지랑 장수풍뎅이 유충 포함해서 12마리! 역시 박사님 체질 실력은 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에그 박사가 추운 겨울날 볏짚에서 엄청 거대한 장수풍뎅이 유충과 꽃무지 유충을 잡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